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일깨우는 자를 한번 먹어볼까? 조련사도 됐네요. 좋아요. 나 6일 깨우는 자가 이번에 상향을 먹어가지고, 하긴 뭐 상향을 먹든 안 먹든 6일 깨우는 자 한 번도 성공 못 해봤거든요. 6일 깨우는 자 덱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노려보자, 6일 깨우는 자. 블라디가 붙었네요. 블라디한테 쇼진 주고 써먹자. 이거 뭐 이성 붙었으니까 쓰다가 좀 팔면은 되겠다, 그쵸? 아, 너무 아쉬운데. 리롤 안 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재생의 바람으로 하나 먹자. 레벨업 치고 요술사 하나 받아주고, 이러면 이걸로 별 받자. 탐켄치를 빼고 판도라 먹었네. 여기는 별심장. 여기 지금 피 100짜리인데 저랑 조합이 뭐 완전 똑같은데요? 윤회가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 이성 2스테이지부터 있었어. 아니 2-1회부터 있었어, 윤회 이성 이거.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팔겠죠? 아, 이거 나 자꾸 퐁당퐁당하네. 여기 못 잡겠다. 아씨, 졌네. 아, 왜 자꾸 퐁당퐁당하는데?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너무 안 좋네요, 일단 상황이. 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타가 아직도 안 나왔네요. 트타 얘는 왜 안 나오는 거지? 일단 뒤집게 먹어놨는데 이거 뭐 했어야지 모르겠고, 아직은. 레벨업 다음 턴에 7레벨 찍히게 해놓을까? 아니면은 그냥 레벨업 칠까 지금? 레벨업 치고 이 길드 받자. 마지막 증강체로 1 깨우는 자 좀 나왔으면 좋겠다. 6일 깨우는 자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부대기록 보관소가 나왔네? 나미 3마리. 이게 낫겠다. 우유술사 못 받고 사별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낫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근데 일 깨우는 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시너지나 지금 3, 4, 5, 6, 7. 시너지 하나만 더 받고 한번 까볼까? 여기서 일 깨우는 자 나오면 되는 거잖아. 제가 되게 크립에서 운이 좋았네요. 늑대가 황금 상자로 이거를 준 건가? 되게 운이 좋았네요, 이번 판. 아니 근데 일깨우는 자가 나와야 운이 좋은 거야. 이거 아직 안 까봤잖아, 그쵸? 여기서 나와야지 운이 좋은 거니까 아직은 몰라. 이겼냐? 이겨줘. 이긴 거 같네요. 나미가 들어가서 신비술사까지 챙겨줬기 때문에 마법덱에는 좀 덜 아프게 맞죠, 아무래도. 아, 일깨우는 자 안 나왔어. 이거 리롤 한번 칠게요. 6일 깨우는 자 확정. 까보자. 아, 여기선 일 깨우는 자 안 나왔네. 진짜 갈 게 없는데? 소나랑 축제 받을까? 소나 쓸 거니까 어차피. 6일 깨우는 자 하면 소나 쓸 거니까 축제나 받아 놓읍시다, 그냥 그러면은. 일 깨우는 자 블라디미르한테 넣어줄게요. 축제는 뭐 그냥 아무한테나 넣어주고 일단은. 요술사도 만들 수 있겠는데? 아, 총검도 있구나, 나 지금. 뒤집게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요술사 말고는. 그럼 쇼진 요술사, 쇼진 요술사 아우솔 한번 가볼까? 진짜 저 근데 6일 깨우는 자 이거 진짜 몇 달 동안에서 한 번도 성공 못했는데 드디어 성공하네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 이거 시너지 템 두 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 드디어 성공하나 보다. 빨리 일단 애니비아랑 소나 먹어야 되고, 아우솔도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나 6일 깨우는 자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아우솔을 먹으려면은 8렘 리롤이 아니고 9렘 리롤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아우솔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아우, 나 너무 약하다 근데. 진짜 쓰레기같이 약하네. 너무 약한데요? 어우, 맙소사 진짜 약하다. 집니다. 야소 잠깐 쓰고 있을까 그러면은? 레벨업 치고 일라오이도 그냥 붙여버리자. 야소 넣어주고요, 일단. 블라디미르 자체를 그냥 라이즈로 바꿔줄까, 이거. 근데 라이즈에 축제를 넣어놔가지고 이거 한번 갈라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하다, 애매해. 아주 그냥. 그리고 트리스타나는 나올 생각이 없나봐요. 어이가 없네. 트리스타나 언제 나오는 거야, 얘는? 트리스타나 올려가지고 3조련사 받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트리스타나가 결국에 안 나왔어, 지금. 4-5스테이지까지 트리스타나가 안 나왔거든요? 아니면 내가 놓쳤나? 잘 모르겠네. 야소 CC기 좋다. 야소 CC기 너무 좋았고 방금.
야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시시기 둘러주면 안 되냐? 아 죽어버렸네. 치오유 지금 스택 구인수 스택 많이 싸가지고 이거 못 이깁니다. 저 못 이겨요. 아 시시기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진짜. 그만해. 바드랑 헤카림이랑 시오유랑 오른이랑 시시기 그만해 좀. 몇 명이 날리는 거야 시시기를. 그만해. 아이고 놀고 있네. 일단 이 쓰레기들 정리하고. 포르키 좀 쓰다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숙제를 줄만한 애가 없다. 스타 주자? 스타 팔 것 같아 아마. 좀 쓰다가 스타를 그냥 줘버리고. 별 이제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오케이 2등 이겼어요. 좋습니다. 별 솔직히 필요 없고 이제는 스카너를 빼고 이거 올려가지고 요술사 받아야겠다. 오모그랑. 아 나 요술사 찾아야 되는데. 요술사 하고. 아 국궁이 왜 이렇게 많아 씨. 이거 괜찮은데? 푼에다가 용발톱. 이걸로 가자. 이거 괜찮다. 이걸로 받읍시다. 이거는 요술사 하나 넣어주고. 아우솔라움 한번 갈라줘야겠네요. 이거는 일단은 구원순에다가 용발톱? 요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템을. 저 그냥 구랩까지 갈게요. 이거 덱파워 좀 봐보고. 근데 왜냐면은 이거 뇸뇸이가 이미 삼성이 붙어가지고 나 이제 좀 덱파워 좀 나올걸? 여기 지금 1등이거든요. 연승 중인 1등인데 이겼잖아요 그쵸? 여기 이겼으면은 이제 덱파워는 검증이 끝난 거야 이제.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겼어. 나 이거 9랩 갈게요. 확실하게 이거 6일 깨우는 자 확실하게 성공하려면 아우솔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9랩 상점을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우솔 2성도 띄워야 돼가지고. 아 소나 좋아요 1 깨우는 자. 얘가 더 낫지. 애니비아 쓰느니 일단은. 애니비아 그래도 팔면 안 됩니다. 아우솔이랑 같이 6 1 깨우는 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등인데 여기 보낼 수 있을지도. 뇸뇸이가 삼성 붙으니까 진짜 든든해졌다. 그리고 소나 스킬 봐가지고. 그렇지 축제 여기저기서 막 터져주고 있어요. 좋아요. 어 다 녹았어. 축제 딜에 뭐해 하니까 그냥 다 녹아버렸네 딥라인. 죽일 수 있나? 죽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P19면은 죽일 수 있나? 들어가시고. 아 안 죽었네요. 시너지 진짜 미쳤다. 근데 시너지 진짜 잘 챙겼네 알차게. 그쵸? 아 여기가 근데 제가 마법덱인데 용발톱 들고 있는 시우유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기기가 너무 힘든데요. 여기가 여기를 좀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내 조합으로. CC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바드에다가 막 시우유에다가 오른에다가 해가지고. 어 근데 이기는데? 문제는 얘도 딜이 없나보다. 아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시우유 못 잡겠는데? 연장전이면 잡나? 어 시우유 너무 센데요? 아 근데 뇸뇸이 치감이 있어가지고 시우유 잡았다. 오케이 뇸뇸이 스킬에 치감이 생겨가지고 이번 패치로. 어 애니비아 붙었고요. 아우솔만 찾으면 돼. 애니비아 일단 붙었고. 서풍 그냥 딩건 어노차? 오른 띄울까 했는데 오른을 띄우려면 이걸 엿다나에 돼가지고 트타가 키안한테 물릴 것 같아서. 아 어차피 물리는구나. 일부러 이렇게 냅뒀는데 어차피 물릴 운명이었네요 트타는. 괜찮아. 근데 축제딜로 다 죽었어. 내 딥라인도 털렸지만 얘 상대 딥라인도 털려가지고 축제 딜로 본진 바꾸기 좋습니다. 레벨업 치자 그냥. 레벨업 치고 오른 하나 올립시다. 라이즈 띄워야겠다. 이거 서풍 딱 라이즈 자리거든요. 라이즈 띄우고 가자. 그럼 스카너를 엿다가 놨으면 뇸뇸이가 스킬 엿다 써가지고 대각선으로 내 딥라인 이거 주력 유닛이 맞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용발톱 있는 일라오에 혼자 맞거든요 뇸뇸이 스킬. 그쵸? 그래가지고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뇸뇸이한테. 배치 차이 전혀 1도 타격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쉽게 이길 수가 있었죠 배치로 인해서. 그렇지 딥라인 이거 뇸뇸이한테 다 맞았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한 칸씩 띄워놓음으로써 타겟팅이 무조건 일라오이한테 들어가게 소나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쌍가구일 원무그 이깁니다 6연승. 아우솔 찾아야 돼 아우솔. 얼심 뭐 오른 준다고 치고. 어이씨 이건 또 뭐야. 별은 뭐 어차피 안 볼 거라서. 아 아오 신이 나왔네. 아 이거 오코이성 붙으면 써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아니 아우솔 하나만 줘봐. 진짜로 오른 빼버리자 그냥. 꼬르키도 빼버리자.
아니 아우솔 하나만 나 6일 깨우는 자 좀 하자. 나 진짜 두 달 만에 성공한 거라고. 6일 깨우는 자 두 달 동안 한 번도 성공 못했는데 드디어 두 달 만에 성공한 거야. 일 깨우는 자 저거 아우솔 하나만 줘라. 아 진짜 개노잼이야. 아우솔 하나만 줘봐. 아우 드디어 나왔네 진짜. 와 아 애니비아를 안 올렸는데? 지면 지는 대로 냅두고 그냥 이거 템 안 줄게요. 지면 저 그냥 차라리 저야. 잠깐만 둘 다 남았났냐? 야 둘 다 남았났는데 게임 끝나면 안 되는데? 나 질... 아니 안 죽일 수 있지 여기. 아니면 상대 여기를 안 죽이면 돼. 다른 애 다른 애가 피가 더 많다. 여긴 내가 죽일 것 같다. 터트려주고. 아씨 아우솔이 너무 늦게 나가지고 애니비아를 넣는 걸 까먹어버렸네. 여기 오 아우솔 이게 리메이크된 아우솔이라서 20초 지나면은 맵 전체로 터지거든요. 죽었니? 들어가시고요. 요렇게 가고 아 아우솔 이성만 볼라 그랬는데. 용발톱 구원 구원 얘한테 주고 약간 피음 느낌으로 이렇게 냅두자. 이렇게 구석에다가 자 6일 깨우는 자 만화 12씩 찹니다. 야 진짜 스킬 난사를 해버리는데? 와 아우솔 만화통 90인데 스킬 난사하는 거 봐. 조이도 만화통 100인데 스킬 난사를 하는데요 그냥? 와 씨 스킬 몇 번을 굴리는 거야? 야 6일 깨우는 자 두 달 만에 한 보람 있다. 두 달 만에 성공했거든 이거. 죽냐? 안 죽었어 아우솔 이성만. 아 됐어. 할 거 다 했어. 아까 바드 한 마리 걸르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CC기를 엿다가 냅두고 이온 애니비아 좋다. 요렇게 갑시다. 자 6일 깨우는 자 스킬 바로 시작하자마자 굴려주고 만화 또 차요. 1일 깨우는 자 아 요술사라서 두 번 써고. 야 뭐야 만화 왜 이래. 무슨 뭐 만화 잔에 야 뭐야 무슨 뭐 만화 잔에 있는 것처럼. 야 스킬 아니 만화통 90이 순식간에 차버리네 그냥. 뭐 끝났어 게임. 용발톱이고 나발이고 그냥 끝났어. 미쳤네. 야소 처형 들어가면 죽겠다. 아유 아우솔이 잡았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려 두 달 동안 시도해가지고 겨우 성공한 6일 깨우는 자. 와 진짜 말도 안 되네 만화 채우는 거. 6일 깨우는 자 두 달 동안 시도해서 성공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와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